안녕하세요. 시드맨 ii.com의 시드맨입니다. LG전자 3D 노트북 R590 DR3DK인데요. 지금 배터리가 만 충전된 상태에서 지금 AC 전력을 지금 넣은 상태인데, 지금 그 상태에서 명암을 최대 받기로 했을 때 전력 사용량입니다. 네, 21.79W 사용하네요. 근데 지금 명암을 좀 낮춰보겠습니다. 네, 명암을 낮추면, 어떻게 낮췄는데요? 명암을 낮추면 19.32W 정도, 19W 정도만 소모하는 걸볼수 있습니다. 게임을 직접 진행을 했을 때, 3D 게임 좀 부하를 좀 많이 거는 걸 진행했을 때는 그래픽 카드가 아무래도 전력 소모를 하면서 50W 정도까지 올라가는 걸볼수 있었고요. 네, 노트북이 전기를 적게 먹는다는 것 따여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배터리가 지금 만 충전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배터리 충전이 되고 있다면은 아무래도 한 50W 정도 사용하는 걸볼수 있었고요. 배터리의 잔량이 적게 남았을 때는 그렇게 올라가는 걸볼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 이제 배터리가 다만 충전된 상태거나 아니면 배터리를 갖다 빼놓고 AC 전력만 지금 꽂아서 사용할 때는 이 정도 전력 사용량만 20W 정도 때 18W에서 한 24W 정도만 사용하는 걸볼수 있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